격국감 시간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것은요.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형들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갈 거야. 알았지? 자, 정리해보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평평한 평야가 있어. 그러면 산지하고 평야 중에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네, 산지가 훨씬 더 많아요. 선생님, 많아봤자 얼마나 더 많은데요. 자, 정답은? 네, 우리는 전체 국토의 70% 이상이 다 산지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지가 굉장히 많은 지형이다. 요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산지야. 그러면 오래된 산지라는 건 하라방구 산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깎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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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여서 네, 굉장히 낮은 산지다. 그래서 우리는 해발 고도가 낮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사도 깎이고 깎이고 깎여서 완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해발 고도가 낮고 그리고 경사가 완만하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네,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건 뭐냐면 동쪽은 높고 반대로 서쪽은 어떻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지형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 동고서저. 뭐라고? 동고서저. 뭐라고? 동고서저. 자, 이 동고서저라는 말 표현 자체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동고서저 지형이기 때문에 동고서저라는 건 동쪽이 높다는 거야. 그 동쪽이 높다는 건 다시 말해서 동쪽에 뭐가 있다는 거야. 산지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서쪽이 낮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이쪽에 가면은 평평한 뭐를 볼 수 있다? 평야를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북동부는 산지고 남서부는 평야다.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지 중에서 시험 문제 1타로 나오는 지역이 있어.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대관령이야. 자, 너희들 이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 객관식으로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지만 주관식이나 서술형으로도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대관령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대관령은 뭐냐면 자 태백산맥이 이렇게 융기했어요. 그렇죠? 태백산맥이 치고 올라올 때 사실은 원래 이렇게 낮았던 지역이 있었어. 낮았겠죠. 당연히 낮았겠지. 원래 낮았겠지. 그치? 왜 이런 개소리야? 아, 낮았던 게 아니라 평평한 지역이 있었어. 근데 이 평평한 지역이 태백산맥이 융기하면서 같이 딸려온 게 바로 뭐냐면 네, 대관령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관령을 갖다가 얘기할 때 고위평탄면이라 그래. 조금 어려운 말로 고위평탄면이란 건 뭐냐면 높은데 굉장히 평평하다는 거야. 왜냐면 이 대관령은 원래 뭐 했기 때문에 평평한 그런 지역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평평하기 때문에 뭘 해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다가 이 대관령은 동해안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느냐? 네, 풀이 잘 자라 있어. 이 풀이 자란 것을 갖다가 우린 뭐라 부르니? 초원이라고 하지. 그래서 대관령에 가면은 우리가 초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두 가지가 유명한데 첫 번째 목축업이 발달했다. 너희들 대관령 하면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 뭐가 발달했다고? 목축업이 발달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슈퍼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유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관령 우유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 우유가 진짜 대관령에 있는 찌찌소들에서 짠 찌찌 우유인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대관령은 우유로 유명해. 왜 그러면 거기서는 소 같은 걸 많이 키운단 말이야. 자, 이런 목축업이 발달한단 말이야. 왜? 초원이 있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관령 하면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대관령은 네, 고랭지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 고랭지 농업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고랭지 농업은 무나 배추를 기르는 건데 너희들 무나 배추가 어느 계절에 잘 자랄 것 같아? 이걸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여름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왠지 여름에 이제 뜨거우니까 뭔가 이 식물들이 쑥쑥 자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겁나 똘추 같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름철에는 무나 배추가 자라기 굉장히 좋지 않아. 왜 그러냐면 여름철은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네 그렇죠.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무나 배추가 자라다가 이렇게 말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이 가을철이나 봄철에 무나 배추가 자라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름철에 일반적인 땅에서는 무나 배추가 자라기가 힘들어. 그러나 대관령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이야? 굉장히 높은 지역이지. 그렇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뭐라고?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철이라고 해도 어떤 기후? 서늘한 기후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여름철에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뭐를 기르는 거야? 무나 배추를 기르는 걸 우린 뭐라 그래? 고랭지 농업이라고 한다. 자, 시험 문제 고랭지 농업이 무엇이냐? 서술해 보아라. 이런 문제 시험 문제 1타야.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해발 고도가 높아서 여름철에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뭐를 길러내는 거다? 무나 배추를 길러내는 농업. 그걸 갖다가 고랭지 농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서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대관령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뭐라고? 목축업이 발달했고 그다음에 뭐다? 네, 고랭지 농업이 발달했다. 요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요. 화강암 산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석회암에 대해서 설명해줬어. 근데 석회암은 조금 야간 애야. 그래서 빗물이라도 떨어진다면 이 석회암은 녹아버려요. 그죠? 그런데 화강암은 굉장히 뜨거운 애, 그죠? 굳건한 애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빗물을 만난다고 해도 또는 죽방을 100대 맞는다고 해도 절대 화강암 산지는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다. 실적으로 화강암이 있고 주변에 석회암이 있어. 그러면 비가 내리면 석회암은 다 녹아내리는데 화강암은 이렇게 드러나요. 그렇죠? 왜? 얘는 녹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산을 보잖아. 오, 대머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기괴한 어떤 절벽이나 아니면 깎아지른 듯한 어떤 봉우리 같은 것들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화강암 산지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화강암 산지로 가장 대표적인 애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기억하면 되겠지. 자, 누가 있니? 설악산이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여러분들 설악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 같은 걸로도 많이 가고, 왜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크면은 신혼여행으로 설악산 가면 되게 슬프긴 할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설악산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설악산을 잘 보잖아? 그러면 막 절벽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 절벽은 다 뭐냐면 화강암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이 화강암 산지의 특징이 뭐냐면, 바위 봉우리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깎아지른 듯한 그런 절벽을 볼수 있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보거나, 아니면 봉우리. 자, 보자.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한마디로 말하면, 금강산은 12,000봉우리로 되어 있단 말이야. 금강산도 가장 대표적인 뭐다? 화강암 산지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깎아지른 절벽이나, 또는 봉우리, 이런 걸볼수 있다? 라고 하면, 아, 이거는 화강암이구나. 화강암 산지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다? 금강산과 설악산이 있다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하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있는 도라에몽 PD가 있다라고 해보자. 자, 이 도라에몽 PD가,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은 바로 뭐냐면, 네, 이거는 여러분들 태백산맥이에요. 근데 지금 도라에몽 PD가 오줌 마려운 거야. 그래서 어디서 싸지? 하다가 태백산맥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도라에몽 PD가 오줌을 갈겼어. 그러면 여러분들 오줌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일까? 이쪽으로 흘러내려간다. 네, 요거 기억하고 가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자, 도라에몽 PD, 네, 파이어 에그를 한번 그려드릴까? 아이고, 네, 너무 야해. 지금 19금이야? 괜찮아. 네, 어차피 선생님하고 관련 없어요. 자, 도라에몽 PD가 오줌을 싼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네, 이렇게 서쪽으로 흘러내려간다. 그치?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오줌이라는 건 하천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하천은 모두 다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 네, 서쪽이나 남쪽으로 흘러간다.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알았지? 왜 그러냐면 이쪽이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물이 흐른다면 이쪽으로 다 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이 하는 작용 중에서 하천이 깎아서 그다음에 흙을 덮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평야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하천과 우리나라의 평야는 모두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바로 서해와 남해안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시험 문제에 우리나라의 하천과 우리나라의 평야가 동해안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거는 무조건 구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하천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평야는 무조건 어디에 집중한다? 서해와 남해에 집중한다. 요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그렇지만 동해 쪽에 아예 하천이 흐르지 않느냐? 그건 아니야. 동해 쪽에도 흐르는 하천이 있어. 그러나 이 하천은 몇개 없고 뿐만 아니라 그 물의 양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근데 동해 쪽으로는 물이 거의 안 흐르기 때문에 물의 양도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동해안 쪽으로 흐르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짧고 경사는 굉장히 어때? 극경사지. 극경사에다가 유량, 물의 양이 적다. 네, 요거 알아둬야 되는데 시험 문제 뭐가 굉장히 잘 나오냐면 서남해 쪽으로 흐르고 있는 하천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얘는 일단 길이가 어때? 길어, 그치? 길이가 길고, 그다음에 경사가 어때? 완만하다는 거 이거 보일 거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거의 대다수 물이 흐르기 때문에 유량이 풍부하다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랬어요. 하천에 상류가 있어. 그다음에 하천에 중하류가 있어. 하천의 상류 같은 경우에 물이 슝 하고 내려와. 즉 다시 얘기해서 뭐가 세지? 힘이 세요. 풀파워예요. 힘이 세기 때문에 얘는 흐를 때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깎으면서 흐르죠.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침식이라 그러지. 그래서 하천의 상류에서는 뭐가 나타나냐? 침식지형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런 침식지형은요, 실질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그 강원도의 그 동강 근처
근처가 침식 지형인데 너희들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동강에 갈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럼 동강에 가면은 뭘 많이 하냐면 래프팅을 굉장히 많이 해. 그래서 고무보트 같은 거 타고서는 그 동강은 급류야. 그래서 급류를 타고서는 막 빠지고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급류를 탈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거기가 침식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V자 계곡이 굉장히 유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억합니다. 자, 아천의 상류는 침식 지형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한다? 래프팅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어디냐면 동강이다. 네, 요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천의 중하류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하천의 상류에서는 하천의 힘이 세지만 하천의 중하류가 되면 얘가 힘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 모를 깎지는 못해. 대신에 흙들을 뭐 하기 시작한다? 힘이 약하니까 툭툭툭툭 다 퇴적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하천의 하류에서는 퇴적지형,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 네, 평야가 만들어진다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평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시험 문제 1탄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지형이야. 그러면 물이 흐르면 어느 쪽으로 흘러? 무조건 서쪽과 남쪽으로 흐르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평야는 무조건 어디에 집중한다? 시험 문제 1탄 어디라고? 서쪽과 남쪽. 어디? 서쪽과 남쪽. 이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대부분 서쪽과 남쪽으로 분포한다는 거 알아둘 거야. 자, 그 다음에 하천의 중하류예요. 아까 선생님이 하천의 상류가 있고 중하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중하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평하잖아. 그러니까 여긴 평야가 있기 때문에 사람 살기에 굉장히 좋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하천의 중하류는 주거지가 만들어져. 그쵸? 그러니까 주거지. 주거지가 여러분들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앞에 있는 피디님은 네, 주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거가 아니야. 자꾸 끼어들고 있어요. 특히 우리 1학년 사회 1 그거 할 때마다 지금 앞에 있는 피디님 계속 끼어들고 있어요. 재수없게. 네, 그렇죠? 앞에 있는 피디님 왜 이렇게 도라에몽 피디님 왜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네? 안 좋은 거 있으니까요. 안 좋은 거 무슨 안 좋은 거요? 오줌 싼 거요. 아, 본인 오줌 싼 거 그거 했기 때문에 창피합니까? 네? 창피합니까? 네. 아, 창피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니 사정이죠? 자, 그럼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천의 중하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사람이 살아. 그래서 주거지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뭐를 짓는다? 농사를 짓는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하천 중하류에 있는 평야는 누가 있느냐? 호남평야냐? 나주평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냥 이런 평야 이름은 너희들이 알고 있을 테니까 대표적인 평야가 이런 게 있다 그냥 기억만 해주는데 이때 시험들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대도시 주변 그러면 대도시 주변에서는 도대체 어떤 농사를 짓느냐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자, 어떤 농사를 짓냐면 상업적 농사를 짓게 되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시설재배나 원예농업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 있잖아, 우리가 자, 큰 대도시 서울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서울에서 농사 짓는데 벼농사 지을 것 같아요? 절대 벼농사 같은 건 짓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벼는 농사를 지어도 크게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아. 여기서 얘기하는 상업적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한테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남긴다는 거야. 그러면 돈이 많이 남는 농업이 있을 거야.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시설재배 원예농업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비닐집. 바로 뭐지? 네, 비닐하우스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자 겨울철입니다. 자 수박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마트, 홈마이너스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들 겨울철에도 우리 수박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박은 어디서 자라고 있을까? 비닐하우스. 네, 그렇죠. 시설재배로 자라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여름철에 수박 먹는 거하고 겨울철에 굳이 네 수박을 먹는 거하고 자 어떤 게 가격이 훨씬 더 비쌀까? 겨울철이 훨씬 더 비싸겠지? 그러니까 시설재배는 기본적으로 돈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원예농업이라는 건 꽃이나 채소 이런 걸 길러내는 걸 원예농업이라 그래. 그래서 시설재배나 원예농업을 얘기할 때 상업적 농업이라고 그래. 왜? 이거는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농사를 지어야지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주변에서 한다는 거야? 대도시 주변에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대도시 주변은 무조건 상업적 농업이고 그 다음에 무슨 농업 발달? 시설재배, 원예농업 발달. 우리나라에서 시설재배와 원예농업이 가장 발달한 두 지역을 얘기해주면 일단 수도권이야. 그치? 수도권은 가장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이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냐면 김해평야야. 여러분들 김해평야는요 부산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인간이 굉장히 드글드글 많이 살잖아요. 부산 사는 친구, 네, 여기 되게 많을 건데, 네, 나중에 한번 선생님 부산 갈 거야. 네, 오뎅 한 번만 사줘. 네, 부산 어묵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여러분 있잖아요, 부산. 부산에 사람이 많이 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 주변에 있는 김해평야에서는
뭐를 하느냐? 시설 재배나 원예 농업을 한다. 네, 요거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대도시 주변에서 하는 농업은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해안 지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나라의 해안 지형은 동해안의 특징과 그다음에 서해안, 남해안은 서로 특징이 완전히 똑같아요. 서해하고 남해안은. 자, 여러분들 동해안 같은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걸 갖다 보면 알겠지만 해안선이 어때요? 단조롭죠. 그렇죠? 그러니까 섬 같은 걸 볼 수 없어요. 보기는 봐. 누구하고 누구 울릉도 독도 끝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들은 해안선 모양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어. 그럼? 그리고 그 다음에 동해안 같은 경우 수심이 어때? 굉장히 깊어. 그래서 너희들이 서해에서 수영할 때랑 동해에서 수영할 때랑 달라요. 서해에서 수영하면은 그 깃발 있잖아. 여기까지만 들어와라 하는 그 깃발이 있어. 그 깃발이 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영을 네 그렇죠. 존해낼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동해안 같은 경우 깃발이 바로 코앞에 있어. 그러니까 쪼매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왜 그 깃발이 바로 코앞에 있냐면 수심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거 지금 선생님이 써드린 이 모든 내용 시험지에 다 잘 나와. 동해는 수심이 깊고 그 다음에 해안선이 단조로워. 그리고 조석간만의 차가 굉장히 작아. 자, 조석간만의 차라는 것은 바로 뭐지? 밀물과 썰물의 차야. 자, 여기 동해안 같은 경우는 밀물과 썰물의 차 자체가 아예 거의 없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동해안은 우리가 본다면 뭘 볼 수 있느냐? 네, 모래사장을 보거나 아니면 석호 같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에 비해서 황남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뭐를 그려놨냐면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찍어놓은 게 있네.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은 바로 뭘까? 섬 정밀 묘사야.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섬을 갖다가 이렇게 막 그렸단 말이야. 우와, 우리가 그렇게 친할 건 아닌데 우와, 우리가 서해하고 남해를 갖다가 보니까 섬도 많아.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 걸 뭐라 그랬어? 만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걸 뭐라 그랬어? 곳이라고 했지. 곳을 다른 말로 반도라고 해.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갔다가 가보니까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섬도 많아, 반도도 많아, 만도 많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때? 복잡해. 이렇게 복잡한 해안선을 갖다 우린 뭐라 그러냐? 리아스식 해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시험 문제 1단계가 꼭 기억해. 서남해안은 자 무슨식 해안? 리아스식 해안이다. 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밀물이라는 것은 물이 밀려온다라는 얘기야. 근데 썰물이라는 것은 물이 썰매 타고 나간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러면 물에 밀려왔을 땐 괜찮아. 그러면 바닷물이 썰매 타고 나가면 바다 아래에 있었던 땅이 허벌레하고 드러나. 걔가 바로 누굴까? 땡벌 말고 갯벌. 네, 그렇죠. 갯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밀물과 썰물의 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조석간만의 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석간만의 차가 크다 보니까 이 서해하고 남해에서는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갯벌이 발달하게 되는데 시험 문제에는 자 갯벌의 장점에 대해서 서술해 보아라. 이런 것도 시험 문제 1타니까 꼭 기억해야 돼. 일단 갯벌이 해주는 첫 번째 역할은 생태계 보고예요. 여러분들 갯벌 가면은 뭘 볼 수 있나요? 낙지를 볼 수 있어요. 개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보고 같은 거, 그렇죠? 얼마든지 먹고 싶은 거, 굴 같은 거 거기서 다 이렇게 캐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냐면 오염물질을 갯벌에서 한번 정화해줘, 깨끗하게. 자, 그리고 여기는 그곳에 살고 있는 어부들의 생활 터전이 되는 거야. 왜냐면 어부들이 여기서 양식장을 하거나 아니면 염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갯벌에 대해서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갑니다. 갯벌 서술형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섬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남해안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뭘까? 마늘 다 섬도 다도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이 다도해 왜 이렇게 얘네가 섬이 많게 된 거냐면 사실은 이거는 다 깎인 지형이에요. 깎여가지고 사실 이렇게 V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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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빙하기가 지나고 나서 물이 해수면이 상승한 거예요. 녹은 거예요. 빙하기가 지났어. 지구가 땡땡 얼었다가 빙하기가 지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여기에 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네가 솟은 거야. 산 같은 게 이렇게 솟은 거야. 솟아서 이것이 뭐가 된 거냐면 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도해 같은 경우는 빙하기 이후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섬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도해 같은 경우는 너무 아름다워. 그렇기 때문에 옛날 때부터 여기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관광하는 거야. 그래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곳이 있어요. 그것도 국립공원으로 인정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한려해상국립공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국립공원이 두 개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갯벌을 이용해가지고 축제하는 게 있다. 자, 피디님 맞춰봐. 갯벌을 이용해서 하는 축제, 이름 뭐예요? 갯벌 축제! 갯벌 축제. 네, 틀렸죠? 머드 축제입니다. 알았죠? 갯벌에 가면 뭐가 있어? 갯벌 진흙이 있지? 네, 그거를 온몸에 쳐바르면서 머드 축제.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도 같은 경우에는 바닷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것들 기억할 수 있을 거야. 네, 피디님 왜요? 아니에요. 아, 자꾸 끼어들라 그래. 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저 도라에몽 PD가 나와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4시간의 기적입니다 하면서 가르칠 것 같아요. 아, 안 되겠어, 지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자, 우리나라의 화산지형에 대해서 알아볼게. 우리나라 화산지형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한다면, 자,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주도하고 울릉도를 비교하는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무슨 화산이냐면, 순상화산이야. 순상이 라는 것은 무슨 모양이야? 방패 모양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방패가 어떻게 생겼니? 근데 방패가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겼지.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주도는 화산이 뻥 하고 터졌을 때 그때 얘네가 굉장히 점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점성이 없었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콧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점성이 없어가지고 쭉 흘렀다는 거야.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유동성이 적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유동성, 움직임이라는 거지. 유동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유동성, 움직임이 컸다는 거야. 그래서 푹 퍼져서 무슨 모양이 됐다는 거야? 방패 모양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라산,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다? 순상화산이다. 우린 그렇게 얘기해. 왜? 유동성이 너무 모하기 때문에 크다.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울릉도는 화산 모양을 갖다 보잖아.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종상화산이에요. 종상화산이라는 건 이게 종 모양이라는 거야. 그럼 왜 이 종 모양이 나왔을까? 그거는 화산이 폭발했을 때 얘는 유동성이 작아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빵 터진 상태에서 깍 이러고 만 거야. 그래서 무슨 모양이 된 거야? 깍 종 모양이 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종상화산. 왜? 유동성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로 가볼 건데, 제주도는 이렇게 한라산이 이렇게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라산 꼭대기에 가면은 화구가 있어. 그치? 화구라는 것은 화산의 입구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호수가 생겼어. 그게 바로 뭐야? 네, 백록담. 그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이 한라산을 갖다가 잘 보면 이렇게 쬐끄만 화산들이 또 튀어 올라와 있어. 이걸 갖다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기생화산 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화산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화산 안에 마그마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마그마는 어디로 분출을 할까? 이 지구의 겉껍질 중에서 가장 연약한 데 있죠. 거기를 이렇게 뚫고 빡 하고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가 제일 약하니까 거기로 빡 하고 튀어나오는데, 거기 말고 좀 약한 곳 있으면 빠바박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그마한 화산이 생겨. 이러한 기생화산을 갖다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오름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오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암동굴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자, 용암동굴 시험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줄 게. 이거는 뭐냐면, 자, 화산이 있는데 화산에서 빡 하고 터졌어.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용암이지. 그런데 이 용암이 막 이렇게 흘러요. 막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용암이 막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해. 그러면 위에 있는 용암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바로 만나버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식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굳어버려. 그런데 이 아래는 식지 않았어. 그래서 얘는 계속 흘려. 얘는 계속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뻥 뚫려서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동굴이 된다. 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용암 동굴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얘하고 식는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치? 속도차 때문에 생긴단 말이야. 중요한 거야. 뭐가 다르다고? 속도가 다르다고. 그래서 속도차 때문에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용암동굴은 용암이 흐를 때 표면이 먼저 식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굳어지고 속에서는 계속 흘려서 형성된 긴 동굴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장굴, 셔제굴, 김녕굴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왜냐면 조금 있다가 동굴이 하나 더 나와. 그건 바로 뭐냐면 네, 석회암동굴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석회암동굴의 대표적인 종류하고 그 다음에 용암동굴의 대표적인 종류하고 막 섞어놓은 다음에 다음 중 용암동굴만 골라봐라. 이런 아주 개같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둬야 돼요. 용암동굴의 대표적인 뭡니까? 만장굴, 셔제굴, 김녕굴 이런 것들이 있다. 용암동굴이 뭐라고? 겉에가 먼저 식고 그 다음에 속에는 그냥 흘러가서 생긴 거야.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무슨 차? 속도차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용암이 굳었는데 육각형 모양으로 굳어가지고 절벽이 만들어져. 그걸 갖다가 우린 주상절리라 그래. 알았어? 그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막 갈라진 그런
있으면 절벽에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린 주상절리라 그래. 용암이 다각형의 기둥 모양으로 잘려진 거. 그게 바로 뭐냐? 주상절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제주도에는. 제주도에 유명한 거 한라산 오름 용암동을 주상절리. 그 다음에 백록담 막 이런 거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울릉도는 네 칼데라 분지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칼데라 분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화구야 화구. 칼데라는 것 자체가 칼데라가 화구야 화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화산이 이렇게 폭발한 그 입구가 바로 뭐냐 칼데라야. 그런데 이게 아예 푹 꺼져가지고 이렇게 넓은 땅이 돼버렸어요. 푹 꺼지면서. 그걸 갖다 우리가 분지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울릉도에 가면은 칼데라 분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다. 요거 정도만 알아도. 근데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제주도는 한라산이 무슨 산? 순상화산. 그 다음에 울릉도는 무슨 화산? 종상화산. 그치? 얘는 유동성이 크고 얘는 유동성이 작다. 요거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산 지형은 제주도, 울릉도, 독도 요렇게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선생님하고 카르스트 지형 알아볼 건데 카르스트 지역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지? 석회암이라 그랬지. 자, 석회암은 누구를 만나면? 네, 빗물을 만나면 얘가 어떻게 된다? 녹아버린다. 녹는 걸 갖다 우리가 조금 어렵게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용식이라고 하지. 그래서 석회암의 용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카르스트 지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동굴 고수동굴, 환성굴, 고시동굴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세 가지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석회동굴이 있어요. 석회동굴은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선생님 그랬지? 자 이렇게 있고 땅속에 석회암이 있어. 그러면 빗물에 의해서 이 석회암이 녹으면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동굴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녹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녹기 때문에 그 녹은 물이 뚝뚝뚝 떨어져. 그러면 떨어지면 여기에 뚝뚝 이렇게 떨어져. 떨어져. 마치 새싹이 돋는 것처럼.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돌이 새싹처럼 돋는다 해서 새싹 순자를 써가지고 석순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고드름처럼 이렇게 열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종류석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 그러면 얘들끼리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올리다 보면 얘네가 이렇게 붙겠죠. 그치?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석주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종류석, 석순, 석주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석회동굴에서 나타나. 그래서 이게 뭐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종류석, 석주, 석순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거 카르스트 지형이구나. 그렇게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보니까 선생님 지금 목이 쉬었다고 걱정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거를 보면서 어땠냐면 너무 감동해가지고 너무 감동해서 네 선생님의 마음이 그래요. 너무 감동해서 너무 그래요. 좋았어요. 그래서 마치 미국 사람 같은데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목이 쉰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마 강의를 열심히 해서 그럴 거야. 네 진심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베리안 허스키가 되는 그날까지 아주 열심히 하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네 용기 냅시다. 화이팅!